단백질 섭취라는 거는 꾸준히 수시로 꾸준히 권장량만큼 드셔야지만 우리가 이 모두 걱정하시는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죠. 그럼 근데 집에서 이제 운동하는 방법 없나요? 중요해요. 아까 뭐 운동 없이도 우리가 근육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도 가능성은 있다고 하셨지만 운동을 해야만 음식과 함께 이 어우러져가지고 근육이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 추워요. 추워요. 나가기 싫어. 귀찮아. 추워서 감기 걸려.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의자 앞쪽으로 앉으세요. 한 걸터 앉는다는 느낌? 아. 그다음에 뻔한 거예요. 그냥 다리를 가볍게 들어주세요, 이렇게. 팔은 만약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지지를 좀 하셔도 되고요. 아. 자신이 있는 분들 또는 좀 익숙해지시면 지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. 배에 오, 배에 힘 되게 들어가요. 배에 힘이 쫙 들어가. 이 상태로 우리 5초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해주세요. 대박. 진짜.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네. 한 번만 더. 자, 네. 다시. 다시 다리 올리세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됐어요. 요거를. 장난 아니다. 요거를 한 5회 정도나 또 좀 저기 젊으신 분들은 10회 정도에서 한 3세트 하시면 좋은데요. 3세트. 그 3세트. 평소에 저기 사무실에 계시거나 일하실 때 심심하실 때 책상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, 내려놓는 활동을 계속 하시면 배 당기시잖아요. 네. 그 당기시는 부분의 근육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.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. 업그레이드를 할 텐데 이번에는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. 네. 모아주시고 이렇게 몸을 트는데 트는 쪽에 다리를 드는 거예요. 이렇게 쭉 트고 계셔야 돼요. 바로 쭉 조금만 이렇게 힘들어. 다시 또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 옆구리 근육도 조금 더 당기면서 탄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동작은 몇 번씩 하면 좋아요?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하실 수 있을 만큼. 근데 만약에 집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배가 하나도 안 당긴다. 네. 부족한 거예요. 자세가 틀렸든지 그런 경우는 더 늘리셔야 돼요. 어우, 잠깐 고고 했다고 벌써 이 배가 좀 땡겨요. 정말 잠깐 하셨거든요. 진짜 조금 딱 하면 아니, 난 잠깐 했죠. 난 진짜 열심히 따라 했긴 했는데 벌써 이게 두려워요. 왜냐면 내일이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막 땡기고 아프잖아요. 그럴까봐 나 걱정이 되니까요. 아, 실제로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꼭 이 안 쓰던 근육을 쓰셔야 돼요. 쓰셔야만 이제 그 근육이 약간의 손상이 생기면서 근육이 생기는데 지금 알려드렸던 그 운동도요. 만약에 좀 양이 안 차다, 너무 쉽다라고 하시면 약간 무게를 실어서 하셔도 돼요. 책 같은 거. 책을? 예. 실제로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근육이 상처를 받게 되면서 손상이 가게 되는데 이때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의 성장과 재생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주게 되면 이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아까 제가 운동 안 하고 단백질만 먹어도 근육이 생긴다 그랬잖아요. 네네네. 사실은 이제 근육 자체가 너무 부족했던 사람. 노인들의 경우에 일정량을 먹었을 때 근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하면 근육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. 네. 거기에 뭐 몸에 좋은 초유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다 그러면 면역 조절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.